멋진 음악인 한데스보다 아버지 한데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그. 그렇다면 그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른 아침부터 양호와 놀아주고 있는 한데스 씨.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내 옥사나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픈 날이면 혹시라도 양호가 우울해질까 봐 얼마 전 거실 한편에 양호만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한데수 씨. 양호와 같이 책을 고르고 읽어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아이 스스로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여느 부모들의 욕심도 숨어 있습니다. 나도 읽지만 또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나도 요리하고 또 좀 우리 마누라 간호를 해야 되니까 나 여기는 나비의 기다. 양호가 태어난 뒤로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 그림이 너무 좋다.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게 아이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빠 한대수 씨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주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고 합니다. 안녕 하니까 뭐라니 여기서. 카짝카짝카짝 키키키 그러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은 초롱초롱 초롱동 하잖아. 그렇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이번엔